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마라탕. 제가 중국에서 즐겨 먹던 음식인데요. 영상에서도 몇번 먹었었어요. 이거 레시피는 따로 찍지 않았는데, 마라탕 만드는 법 치시면은 제가 만든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요. 만드는 법 보여드린 영상이 두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만드신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셔갖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는 요거 사용했어요. 협찬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실까봐 여기다가 새우고 먹으려고요. 불편하면 내릴게요.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김치랑 석박지 둘다산 거예요. 오늘은 장미차. 아, 맛있겠다. 쑥과 무새우, 뿔소라, 소라고등? 그리고 만두, 알배추, 페미버섯 등등등 여러 가지 넣었어요. 물론 중국 당면도 넣었습니다. 많이 익혔나 보다. 중국 당면도 넣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심한데? 우선 빛나서 김 보여드리기. 맛있다. 좀 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당면도. 호박도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이건 좀 시켜놓을게요. 새우. 와, 일단 뜨겁다. 너 좀만 식자. 제가 이렇게 뜨거운 걸 진짜 못 먹어요. 너무 뜨거워서 약간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만 식혀서 올게요. 많이 식히진 않고 따끈하게 해왔습니다. 덜어놓은 거. 페기버섯. 밑에 있는 거 아직 뜨겁네요. 괜찮아요. 맛있다. 벤츠 새우 덤플링 넣었어요. 덤플링파. 치즈네요, 치즈. 잘 어울린다. 어묵이랑 알배추. 이게 마라 향이 저는 되게 좋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마라비닷볶음면 이런 거랑 마라 향이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되게 얼얼하고 약간 매운맛이 있는데 한국이랑 다른 매운맛? 맛있어요. 특히 비엔나 소세지. 청경채도 거의 빠지지 않죠? 맛있다. 진심, 와우. 오늘 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에 이거 해 먹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베란다를 봤는데 아침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가 자욱해갖고.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드셔주세요. 이 알배추, 청경채는 왠지 마라탕이나 마라샹궈의 필수 재료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훠궈 먹을 때 항상 들어갔었어요. 기본 재료. 아, 뜨거워! 만드는 시켜놔야겠다. 겉에 있는 건좀 식었는데 안에 있는 건 많이 뜨겁네요. 되게 뜨거운데 호들갑 떤다 그러겠다. 세상에 뜨거운 걸 너무 못 먹어서.
맛있다. 다음부터는 조금 시켜와야 되겠어요. 제일 통통한 거 버섯 평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켜보세요. 그러면 군락이라는 데랑 미국과 뭐 어쩌고 거기에 넓은 데에서 마라탕을 팔더라고요. 저 나중에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요. 워낙 마라탕에 들어간 재료는 랜덤이다 보니까 그 집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뜨거워서 미안해요. 매운 것보다 뜨거운 게 정말 싫어요. 신랑이랑 훠궈 먹으러 가면 우선 한 판 800 끓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덜어요. 1차로. 근데 식혀요. 식으면은 재료를 이렇게 들어서 한번 훠궈 국물 이렇게 쫙 해서 다시 먹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끈하게 좋은 상태. 와, 어묵 너무 뜨겁다, 근데.
얍. 치즈 고기 만두. 와, 너무 잘 먹었어요. 마라탕은 가끔 한 번씩 먹어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미세먼지 많이 낀 날에 약간 기름진 것 좀 먹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면역력은 필수. 비타민 같은 거 꼭 챙겨 먹기. 너나 잘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화끈하니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불화죠.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세요. 정말 가보겠습니다. 안녕. 우주 사랑해요.